안녕하십니까. 생활 속의 천수경, 이제 82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요, 십악참회 가운데, 사음중재 금일참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통상조사 유전일심 법이요 캥무희법지심 시불허니 돈초등묘이각지표 허야결정분류 제이념이니라 예전에 모든 조사가 오직 일심법만을 전했으며 일심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유심이죠 유심 오로지 마음속에 있다 또한 모든 것은 다 공하다는 이런 이치만 전했으며 다시 두 법이 없어 마음이 부처임을 가르치니 유무가 없다니 선악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다는 이야기죠. 등각 묘각의 두 지위를 단박에 뛰어넘어서 등각 묘각이라는 것은 부처와 보살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위를 단박에 뛰어넘는다는 것은 화엄경에 52 계위가 있단 말이죠.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이 있는데 이러한 지위나 단계도 그냥 한 번에 뛰어넘어서 결정코 두 이념으로 흘러들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법화경에서 얘기하는 회삼기일이죠. 성문연각 보살도 결국 부처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해도 만법규일기하처라 다 마음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한 마음만 우리가 깨치면 바로 어떤 지위나 계단도 상관없이 부처가 된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 불교법은요, 일심법이다라고 했듯이 심법이지요. 세상은 공하다. 공하기 때문에 연기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불교법은 연기법이다. 또한 공법이다. 또한 마음에 다 모든 것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심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치만 알면, 선악이니 부처와 중생이 닦을 것도 없고요. 버릴 것도 없고 채울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악참회 가운데서 여러분들 몸으로 짓는 업이 있고 입으로 짓는 업이 있고 뜻으로 짓는 업에 열 가지의 악업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몸으로 짓는 것은 살생하고 투도하고 사음에 해당이 되고요. 또 입으로 짓는 것은 이제 망어, 기어, 양설, 악구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뜻으로 짓는 업이 이제 탐진치에 해당이 되는데 결국 몸과 입과 짓는 업도요. 몸과 입으로 짓는 업도 결국 마음에서 좌우를 다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업 가운데 살생 투도 금일참회, 투도 중재 금일참회 오늘은 사음중재 금일참회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음중재 금일참회라는 것은요, 사음하여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의 뜻인데, 사음이다 하는 것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음란한 마음을 내거나 또한 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수능엄경을 살펴보면은요, 보련향 비구니가 남모르게 음행을 하면서도 음행은 중생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또한 훔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죄가 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다가 몸에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서 산 채로 지옥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행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칼날은 아니지만 능히 지혜의 목숨을 끊게 되고요. 또 애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 불길은 아니지만 스스로 공덕의 숲을 태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도요. 음욕으로 인해서 몸도 망치고요. 또 집도 패하는 경우가 있지만 마음이나 행으로 세속을 벗어나서 수행의 도를 이루겠다는 출가자나 불자들이 어찌 음행을 범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 보편적으로 수지나가 결국 음행을 저지르는 바람에 음행하지 말아라 하는 우리가 5계 중에 법도가 생겼는데, 사실은 우리 이 불자신도 5계가요, 살생하지 마라, 투도하지 마라, 또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네 가지 근본 사계는요, 일반 불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스님들 때문에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 계율은요, 뭐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48경계, 뭐 신도 5계, 뭐 10계 이런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불자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는요, 술 먹지 마라. 이 외에는 전부 승려들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스님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불교의 계율은요, 불자들보다는 승려들이 먼저 지킬 줄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승려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중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공포를 하게 한 건데, 하엄경에 보면은요, 사엄한 죄는요, 지옥 가기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고, 설사 사람의 몸을 받는다라고 해도 두 가지의 과보를 받는데, 그 하나는 그 안에 드는 사람이 정결하지 못하게 되고, 또 어질지 못하게 되고, 또 하나는 내 집의 권속들이 화목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해있지요. 사실은 어떤 과보를 떠나서, 집안에 사음하는 사람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든 아내든 있다라고 하면 집안의 질서가 깨지게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또 수행하는 사람도 그런 어떤 여건에 빠진다라고 하면 수행하는 데 사실은 뭐 도움될 건 없지 않아요.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그러지요. 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섯 가지 악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그래서 남녀가 음탕한 행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간음은 부부가 아닌 다른 남녀와 성관계를 하는 걸 말하는데, 흔히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스님, 뭐 저는 불교 믿으려고 하는데 사음하지 말아라라고 하는데 결혼 생활이나 부부 생활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아니에요. 분명히 부처님 말씀에는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랑을 해라 하는 이야기죠. 정당한 사랑을 하는 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아요? 정당한 사랑을 하지 않고 바람을 피운다라고 하면요, 어려움이 형성이 되죠. 부처님께서는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이고, 첫째로, 둘째로 자식들이 원만하게 되지 않을 것이고, 또 셋째로 마음이 괴로워지고, 또 넷째로 재물이 손실이 되고, 또한 다섯째로 시간이 낭비가 될 것이고, 또 여섯째로 몸이 쇠약해질 것이고, 일곱째로 믿음과 신뢰가 없어지고, 여덟째로 뜻하는 바를 이루기가 어려워진다라고 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뭐 좋은 것이 별로 없어요. 아난이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 내용 가운데서도 열반경에서 나온 이야기죠. 첫 번째도 남녀에 관한 문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에 내가 열반하고 나면 그때 물을 걸 하고 후회하지 말고 물을 것이 있으면 직접 다 묻도록 하거라라고 했죠. 그런데 불자들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서 못 물을 수도 있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어려워서 묻기가 힘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간접적으로 통해서 아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도록 질문을 하거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때에 이제 여자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구를 의지합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이 설한 진리에 의지를 해라. 그리고 자신을 의지를 하고 자신을 밝히고 진리를 밝혀라. 하여튼 자기의 자등명, 법기 법등명도 바로 이때 나왔던 이야기고요.
또한 여자 문제도 수행을 할 때에 여자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기도 했죠. 그때 부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할머니를 여기고 그보다 조금 적은 사람은 어머니로 여기고 또한 그보다 조금 더 작은 사람은 누님으로 여기고 나이가 비슷한 사람은 친구로 여기고 조금 적은 사람은 동생으로 여기고 또 그보다 좀더 적으면 딸이나 손녀로 생각할지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시는 말씀이 여자라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라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어떤 욕망이 일어나기 쉬우니까 마음의 절제를 절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한 어떻게 보면 스님들은요. 중생구제의 차원에서 보면 모두가 애인이 아닐 수도 없고요. 또 모두가 자식이 아닐 수도 없지요. 항상 많은 사람들을 접해야 하는데 오해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불자들 역시 확실한 내막도 모르면서 의욕을 가지고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이것은 크나큰 악업의 중재가 가중될 수 있으니 각별히 조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혹여 알게 모르게 그러한 사음에 어떤 생각이나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바로 오늘 모두 참회를 허되 항상 효순스러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들을 널리 구원을 하고 깨끗하고 담백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경 소죄 이위 무항이요 수적숨이 점령되기라 찰나 조죄 앙타 무간이요 일실 일신 만거 불복이니라라고 오해했어요. 작은 죄 소홀하여 큰 재앙 부른다네 이 초발심 자경문에 나온 이야기죠. 물방울 물이 비록 작지만 법구경에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큰 그릇을 채우듯이 찰나의 지은죄로 무간지옥 떨어지면 어느 때 기약하여 이 고통을 면하리요 했는데 사실 뭐 우리는 지옥 중에 가장 무서운 지옥이 어떻게 돼요? 흔히들 무간지옥이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옥이 뭐 화탕지옥도 있고 칼날로 되어 있는 도산지옥도 있고 뭐 맷돌지옥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가운데 제일 무서운 지옥이 우리는 흔히들 무간지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요 사이간자예요. 그래서 사이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사이가 없느냐? 잠실에도 쉴 사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쟁론으로 시작해서 싸움을 해서 치고받고 해가지고 틈이 없이 계속 싸운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들 성낸다라고 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싸우다 보면 속에서 뭐에 화가 나지 않아요. 불불 끓는단 말이에요. 이게 화탕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 마음의 상처를 주는 우리가 어떤 겉으로 상처가 입혀지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요. 마음의 상처를 준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아픈 상처를 메울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와 같이 칼날같이 예리하게 상대방 마음을 베어버리는 지옥을 우리는 사실 도산지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는 뭐 화탕지옥, 도산지옥이다라고 하면 뭐 저승에 가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니에요. 내 살면서 드글드글 끓는 싸움을 하고 욕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는 삶을 하면 그것이 바로 화탕지옥이고 도산지옥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잠시 잠깐 있다라고 하면 그런 지옥에 해당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면 쉴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무간이에요. 무간. 그래서 대하기만 하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래서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간지옥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입으로 지은 업을 참회하는 진언인데, 입으로 짓는 업이 망어기어 양설악구요. 그래서 망어중재금일 참회. 거짓말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또 기어중재금일 참회라. 발림말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양설 중죄 금일 참회라 이간질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 또 악구 중죄 금일 참회라
악한 말로 지은 죄를 오늘 모두 참회하고의 뜻인데요. 거짓말에 망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망하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거나 또 남을 시켜서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말하는. 우리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거짓말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요. 항상 바르고 정직하게 살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실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거짓말에는요, 첫째,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며, 본 것을 못 보았다고 못본 것을 보았다는 허망한 망언. 이것은 바로 부처님의 아들인 라우라 존자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지요. 바로 뭐, 부처님을 칭견하러 온 사람한테 온천장에서 부처님이 위에 계시면은 라우라가 놀리느라고 아래에 계신다라고 하고, 아래에 계신다라고 하면 저 위에 계신다라고 해서 이런 것에서 비롯이 된게 사실은 거짓말 망어예요. 또한 그런 거짓말을 작은 거짓말이라고 하고 또 하나 이제 큰 거짓말은 뭐냐. 부처님 제세시에 배살리에 계셨을 때에 마을의 촌장이 부처님 법문을 듣고 너무 혹 빠져가지고 안거를 하는 동안 부처님께서 어디 안 가시고 여기서 계속 법문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공양을 올릴 것입니다. 라고 마을의 촌장이 이야기를 하자. 부처님께서는 어이 좋다. 내가 뭐 굳이 법문을 듣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안거 기간 동안에 공양을 책임져 준다라고 하면 더없이 좋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 촌장이 마을에 가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부처님께 법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냐 그랬지. 마을 사람들이 전부 모여요. 브라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 외도에게 법문을 들으려고 하냐. 그가 하는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정이나 할것 같으면 당신 혼자 해라. 근데 우리 마을에서 하지 말고 아무리 촌장이라도 나가서 다른 곳에서 해라. 라고 전부 반대를 하게 되죠. 그러자 그 마을의 촌장이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혼자 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부처님께 말씀을 드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응? 한것 동안 큰 소리를 공양을 해준다고 큰 소리를 퍽퍽 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못하게 되지요. 이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에서 무려 일주일 정도를 기다리다 못해 다들 제자들까지 함께 굶게 되지요. 이때에 사리불 존자가 방안을 마련을 하지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해서 좀 변두리의 마을에 가가지고 자연산 쌀이라도 시주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했더니 부처님이 야단을 치시잖아요. 아무리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공양을 받을 목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라든지 상인법을 증득하였다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파야티카다. 출가한 비구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이 있고 또 해서는 안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꼭 있는데 이런 걸 모르고 깨달음을 얻었다,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해서 공양을 받는 것은 이건 비구로서 수치다. 이건 거짓말이다.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된다. 차라리 그러면 각기 년 따라 근기 따라 요번 안것 때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각자 근기대로 우리가 탁발을 하면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서는 결국은 뭐 젊은 출가한 지 얼마 안된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하고 침을 짜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가게 되죠. 이때 사실 수리나도 집안이 형편이 괜찮았기 때문에 한 300명 정도를 데리고 집에를 가게 되는데 그 안거 기간 동안에 뭐 결혼하고 사실은 독자인데 출가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사정하는 바람에 할수 없이 정의나 환속을 안 하려면 애기라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와 아내의 간곡한 부탁 때문에 애기를 만들어 놓게 됐죠. 이래서 결국 사음하지 말아라 형성이 돼 있고 이때 각자 근기대로 탁발을 하러 나간 그러한 비구들 가운데 박우강변에 있는 비구들이 있었어요. 박우강변은 물기도 있고
옆에 물도 있고 경치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여러 비구들이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 바구강변에 있는 사람들이 탁발을 하기가 힘이 들자 그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불자들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나한테 공양 올리면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성취를 시켜주겠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상인법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빌고 우리 있는 곳에다 공양을 올리면 여러분들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가장 비쌌던 소금이나 향이나 이런 걸 시주를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좀 넉넉해지다 보니까 안거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들 모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피골이 접해서 형편이 없었는데, 박왕변에 있던 사람들은 얼굴에 기름기가 줄줄 흐르고, 이런 부처님께서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여러분 소원 성취를 이루게 해주겠다. 뭐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겠다. 이런 여건으로 해서 공양을 받을 빌미로 해가지고 불자들에게 공양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가운데 도둑 가운데에서 성곽을 부수고 재물을 부수고 식량을 갈취하고, 이런 도둑보다 더큰 도둑이 승려로서 상인법을 얻었다. 불자들의 소원을 이루게 해줄 테니까 뭘 해라, 뭘 시주해라 라고 하는 것이 더큰 도둑이다 라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굉장히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불자들에게 뭘 이루게 해주겠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소원 성취를 시켜주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공양을 받으면 전부 파야티카다. 파야티카는 뭐 단두째, 목을 자르겠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잘리면 목 잘렸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결국 파괴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청정한 비구들과 함께 살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법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각 절마다 뭐가 그렇게 한 가지 소원 이루게 해주고 무슨 뭐 불자들한테 소원 성취를 시켜주고, 뭔 기도를 하면 되고, 뭘 하면 되고, 이런 걸 무지하게 하지 않아요? 부처님 법대로 하면, 그런 사찰이나 그런 스님들은 전부 파야티카예요. 단두째, 파괴자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은 도둑 중에 가장 큰 도둑이라 해서 큰 거짓말로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이 생긴 유래가 라우라의 작은 거짓말과 승려들의 그런 나는 깨달았다, 소원 성취를 시켜주겠다, 한 가지 소원 이루어지겠다, 뭐 해가지고 공양을 받는 스님들, 큰 도둑이고 큰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결국은 거짓말 하지 마라라는 법도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가 푸짐한 말이나 애끓는 말을 음욕으로 인도하거나 어설픈 동정으로 남의 마음을 방탕케 하는 비단결 같은 기여가 있으며, 기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기를 친다는 거죠. 사기를 뭐 이루게 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어떤 대가를 받고, 이 기여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사실 뭐 원하는 거 이루게 해주겠다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다 사기라 그래서 사기, 사기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지, 이게 기여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뭐 여러분들 무슨 천도제를 하면 다 이루어지고 기도를 하면 뭐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게 기여죠, 기여. 그 다음에 셋째로 모양을 흉보고 바보 같음에 비유해서 꾸짖고, 죄를 씌워서 꾸짖고, 허점을 골라 꾸짖고, 재주로 비약해서 꾸짖고, 이런 것들이 바로 봐요. 번뇌를 꾸짖고, 또 성으로 꾸짖는다. 추악한 욕설에 나쁜 악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악구.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이제 저 사람의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 이 사람의 말을 하면서 두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또 있을 때는 좋게 얘기하고 없을 때는 뒤에서 욕하고, 이런 역량으로 시비쟁론을 만들거나, 앞에서는 옳다고 또 뒤에 가면 그르다 하거나, 또한 남을 죄에 빠지게 하거나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이런 양설이죠. 양설이라는 것은 혀가 두 개라는 얘기예요. 혀가 두 개.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짓말의 양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깨치지 못한 것을 깨쳤다고, 알지 못한 것을 알았다고 하는 큰 거짓말과, 이쪽에 있는 것을 저쪽에 있다고, 먹지 않은 것을 먹었다고 하는 작은 거짓말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중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는 작은 거짓말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지범계차법에 해당이 되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 지키고 범하고 열고 막는 되는 거예요. 뭐 일 하나 들어보면 뭐 애기들이 위험한 데로 가면 애비 거기 도깨비 나와 망태라붙이 나와 이게 거짓말이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애기를 다치 않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이지. 부처님 제세 시에도 뭐 노루가 도망오는데 사냥꾼이 노루 봤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못 봤다라고 부처님도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 더큰 선근 공덕을 얻기 위해서라면 작은 거짓말은 용납이 된다. 이게 우리 불교의 지범계차법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지키고 경우에 따라서 범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막기도 하는 법이지요. 그래서 중생을 살리기 위해서 부득이 하는 작은 거짓말은 용서가 되는데 큰 거짓말은 깨달았다, 불자들 소원을 이루게 해주겠다, 뭐한 가지 소원 이루게 해주겠다 이런 거짓말들은 승려의 자격을 박탈시키는 엄벌을 내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베살리성의 미우광변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 두고두고 어떤 문제화를 삼았는데 부처님은 굉장히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박우광변에 있는 승려들을 뜨거운 돌을 먹고 구리쇠즙을 마실지언정 절대로 신도에게 거짓말한 음식은 먹지 말지어다 하시며 다음과 같은 계를 설했죠. 첫째로는 백천의 군대를 동원해서 성과 취락을 파괴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물건을 빼앗는 것. 둘째로 악한 비구가 많은 비구를 데리고 인간에 유행하면 삿된 법을 설법하는 것. 이것도 불법이 아닌 것을 불법인 양. 뭐 방송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절에서도 하고 무척 많잖아요. 이건 다 악한 비구예요. 악하다는 것은요. 결국은 시비분별, 집착을 논하는 옳다, 그르다, 소원 이룬다, 성취된다. 이건 악한 비구고, 바로 너와 내가 없고 시비분별이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는 공안 법을 피는 걸 우리는 선한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그러한 악한 비구가 불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비구들을 데리고 인간의 유행을 하면서 삿된 법을 전하는 것, 이게 굉장히 나쁜 것이다. 셋째, 비구가 부처님의 교설에 대해 스스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 또 넷째, 비구가 범행을 닦지 않고 스스로 범행을 닦았다고 하는 것. 다섯째로, 비구가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과인법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일제 세간의 천인, 마법, 사문, 바라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도둑이다라고 하셨어요. 이와 같은 비구 비구니는 빠라이째에 해당이 되니 청정 비구 비구니 함께 살지 못하느니라라고 했죠. 요즘들도 보면 뭐뭘 해결해 준다, 뭐 해라, 뭐 해라 하는 경우들이 바로 뭐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잘할 줄 알면 왜 그런 걸 해준다는 본인들이 스스로의 일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잘할 줄 알면 그냥들 해줄 일이지 왜 물질적 보시를 그렇게도 많이 받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발아이제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인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친견 꾸자왔을 때 이건 라우라가 거짓말하는 내용이죠. 이때에 부처님은 라우라를 불르죠. 화가 나서 라우라가 있는 온천장으로 가신단 말이죠. 라우라는 멀리서 부처님께서 오시는데 얼굴색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옷과 발을 들고 물을 떠서 부처님의 발을 씻겨 드리지. 부처님께서는 발을 씻고 자리에 단정히 앉으시어서 라우라에게 묻지요. 라우라야, 너는 그발 씻은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이 물은 원래 깨끗했는데 발을 씻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라우라야, 너도 또한 그와 같다. 비록 나의 아들로서 왕손으로 태어나서 속세의 영화를 버리고 사문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수행정진을 해서 몸을 닦고 입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으니 삼독의 더러움이 마치 이몸과 같아서 다시 쓸 수가
없겠구나. 부처님께서는 라우라에게 그 물을 버리게 하고는 다시 물어요. 라우라야, 너는 이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아니요. 그릇이 더러워져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라우라야, 너도 또한 그와 같다. 사문이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입에 성실함이 없고 마음에 경건함이 없으니 마치 그릇이 부정한 물로 더럽혀진 것과 같지 않느냐? 그리고 부처님은 발로 대야를 이렇게 밀어뜨리자 대야가 땅으로 이렇게 굴러갔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묻지요. 라우라야, 너는 저 굴러가는 그릇을 보고 깨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라우라가 예, 마음속에 아까운 생각은 있었지만 깨지는 것을 걱정하진 않았습니다라고. 라우라야, 너도 또한 그렇다. 설사 사문이 되었다라고는 하더라도 몸가짐을 닦지 않고 거짓말을 하며 세상 사람들을 놀리는 일이 많다라고 하면 마치 더러운 그릇이 굴러가다가 깨져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나 지혜 있는 사람들도 역시 너를 좋아하거나 아끼지를 않을 것이니라. 라우라는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스스로 힘써 노력하고 자신을 엄격하게 해서 바로 부처님 제자 중에 학족 제일의 아라한이 되었어요. 물론 우리가 꼭 출가를 해야지만이 불법 수행의 필수 조건은 아니죠. 유마경에 보면 비록 속인이다라고 할지라도 사문의 청정한 유리를 받들어서 삼계에 집착하지 않으면, 삼계라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 세계를 얘기를 해요. 항상 범행을 닦고 또 상으로서 몸을 단장하고 음식을 먹어도 선열로서 맛을 삼고 노름이나 유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중생을 제도를 하고 또 다른 도와 함께 하여도 바른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 학문을 익혀도 불법으로서 즐길 수만 있다면 구태여 출가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어요. 실로 출가를 결심한 수행자에 의하는 일반 제가자들이 생각지 못한 굳은 신념이 있어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성스러움이 있기는 하지만요. 일부 몇몇의 바르지 않은 출가자들은요. 오히려 바른 법으로 정진하는 제가자들만 못한 경우도 있죠. 부처님 법은 승속을 떠나고 종파 계파를 초월해서 빈부귀천 산홍산 가리지 않는 바로 유무불이의 진리예요. 우리 모두 불자들은요 참으로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경에 이르되 사람들은 그 입안에 도끼가 있어서 말 한마디로 몸을 찍는다 했으니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했죠. 프라세나짓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오직 백성들을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나라와 백성이 모두 평화가 오지 않겠는지요 하시면서 개송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집이 편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스님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스님들이 바로 이러한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대부분 뭐요? 천도제해, 기도 부처, 몸방편에 이르지 않아요? 부처님은 그런 거한 개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프라세나짓 왕에 기송을 하셨죠. 심의법본, 심존심사, 정심념선, 직언즉행이요. 마음은 우주의 근본이요. 만상의 본체이고, 한 생각 튀어나온 현상은 바로 그림자. 이 마음 고요 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거울 속 얼굴처럼 언행이 일치하리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전부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있는 것이니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마음이 우주의 근본이고 또한 만상의 본체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 그림자를 떨쳐내고 본래 마음을 찾아서 바르게 노력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뭘 하고 뭘 하고 할게 아니라 바로 그렇다라고 해서 마음 하나 다스리면 된다라고 해서 마음만 다스리면 되지 하고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 마음 다스리는 법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다스리는 법을 꼭 배워야 돼요. 뭐를 해라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가르치는 스님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바로 그 이치에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마음 다스리는 법을 터득하다 보면 여러분들 늘 평안함 이룰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잡장들 하시고요. 도노 입도 요문에 나오는 개송이에요. 선문경운의 삼구요 수경갑수 종불 능성은혜 각관이면 여일념경죽증보리니라나 선문경에 이르기를 바깥 모양에서 구하면 바깥 색성량 미촉법 대상물이지요. 구름을 내 맘대로 하고 냇물을 내 맘대로 하고 남편이나 자식을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비록 몇 겁을 지내도 끝내 이루지 못함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어떤 스님들은 뭔제를 지내라 뭐를 해라 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하지 않아요? 그게 전뭐 도적 중에 가장 큰 도적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백날을 가도 백날이 아니라 몇 겁을 지나도 이루질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으로 마음을 깨쳐보면 한 생각에 보리를 증득하느니라. 마음 속에서 결국 눈기코요 멈듯이 색성량 미촉법을 쫓아가지 않고 내 본래의 마음을 다스리게만 되면 바로 한 생각의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편안한 삶 유지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생활 속의 천수경 제82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들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